정책을 똑바로 해. 정책을 똑바로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요. 어? 그냥 법대로 해. 법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하고 싶은 얘기. 여기가 울릉도 독도해양연구기지네. 해양연구기지. 여기가 사람들이 텐트를 많이 치고 초박을 많이 하는 장소인데 오늘 이 장소를 한번 물색해보고 이쪽이 괜찮은 데가 있으면 여기서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초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완전히 입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어제보다 텐트는 많이 줄었네. 어제 텐트 많이 했었는데 아니 이제 철거하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들어가 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돌려가지 말아요.
아, 지금 뭐 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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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 촬영. 아, 죄송해요, 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누군데? 그, 젊은 양반이 차박하고 다니시다. 너무 좋으시다고. 저기, 참기름을 좀 들으세요. 영상 찍고 있습니다. 네, 문 여세요. 여기 문 열으면 여기 참기름 여기 있습니다. 문 여세요. 네. 여기, 여기. 있죠? 참기름. 참기름. 아니, 왜냐면 기름이 안 나오니까 약간 둘러줘야 돼. 참기름을 넣어서 굿이라 이거야. 응? 어, 그럼 살짝 꺼내와야 되겠네? 응? 안 날아가지 않게 잘 해. 쓰레기 있는 장바로 버리세요. 오늘은 즐거운 데이. 제대로 차박하는 분위기가 납니다. 아유, 내가 열이네. 금둥이 맘마 줄게요, 엄마가. 에이요. 금둥이 내려와. 근데 지치지 말았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외부 사람 오면 지저대? 그럼 안 돼. 응? 그럼 맘마도 못 얻어먹어. 응. 금둥이 일로 와, 엄마한테. 응. 앉으세요. 맞죠? 고추장 어디 있어? 고추장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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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문, 문 여서 내놓으세요. 그, 그, 저, 그, 그 뒤에 아이스박스 있죠? 응? 아이스박스 있죠, 뒤에. 야. 어, 그대로. 어, 요거 하나 남겨놔야 되겠다. 감동이. 어, 요거만 먹으면 되잖아, 우리. 응? 태풍 때문에 텐트 못 쳐. 민박에서 이틀 있다가 오늘 제대로 옮겨 다니기 바빴어. 아주 저기 집 없는 서름이 이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울릉도에서 마지막 밤 마지막을 보내면서 캠핑까지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우, 아까는 엄청 더웠어요. 근데 지금 소주 이렇게 조금만 네, 섞어줄까? 섞어주세요. 예. 어, 너무 좋네요. 시원하고. 아, 오늘은. 손들손들. 우리가 며칠 전에 여기 왔을 때 막 태풍 불어가지고 막. 습도가. 덥기도 하면서 태풍도 불고 그랬는데. 자, 내가 잘 말아줬습니다. 어, 당신도 좀 마르세요. 어, 머리 아파. 어, 그럼 한 잔 마르겠습니다. 나, 어, 나도 좀. 난 한 잔만 먹으면 끝이야. 조금만 놔두고 넘기든지. 자, 우리 아가 뒤로 오세요. 아가. 자, 금동이. 자, 합시다. 오늘 울릉도 마지막 밤을 위하여. 위하여. 아, 이 대목에 한 목에 꼭 한 잔 먹겠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끌린다. 요 며칠 사이에는 태풍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더니 오늘은 또 가을 날씨보다 더 선선선들한 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은데 추워서 긴팔 입었어요. 어우, 근데 이게 벌레가 조금 있네요. 응? 금동이도 나타났어요? 아유, 금동치도 하나 드릴까요? 예. 아빠가 먹고 해야 너도 먹지. 오, 슉! 앉아있어요? 네, 앉아있어요. 금동씨. 어, 요거 추장, 고추장을 여기다 살짝살짝 찍어 드세요. 어, 오늘은 제대로 한번 뭘 좀 먹어봅시다. 아우,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이거는 여기 나방이 하얀 것만 있어도. 그러니까 날파리는 없네? 날파리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고 또 찍고 해. 먹을 때마다. 이건 초, 저기, 고추장, 초고추장. 아. 어디 하나 먹어볼까요? 곰치, 곰치. 곰피. 곰피. 아니, 곰치가 아니라 곰피. 곰피. 이거는 겨울에만 나오는 건데, 제가 여름에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살짝 데쳐서 아주 아삭아삭할 때 그때 꺼내가지고 물에다가 반쯤 넣고 얼리면은 1년 내내 먹습니다. 팁. 곰피 참 맛있어. 오돌오돌한 게. 얘는 올 겨울에도 또 해놔야지. 그래 여름에 여름에 상추 비쌀 때는 이거 싸먹는 게 좋아. 자. 아, 그래도 마지막 밤을 잘 보내서 너무 의미 있고 기쁘고. 얼릉도 두 번 왔는데. 근데 경치는 끝내줘. 아주 배나무 쌍했습니다. 태풍이 오는 기간에 오는 바람에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렸다 우리가 그냥. 앞동수 뒤통수 다 맞았어요. 바닷가에만 가면 공무원들이 그냥 안전지대로 옮기라 그러니. 아유 참. 이사다니다가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니 살다 살다 또 이런 건 또 처음 봤어요 난 또. 그래도 네. 결정을 얼마나 잘하냐. 사람은 있잖아, 살아가면서 있잖아, 머뭇거리다가 인생이 다 가버려. 너 그냥 강해도 될 것 같아. 응? 아 조명 잘했다 이래놓으니까 잘 나오네. 근데 우리가 2년 전에 이 울릉도 왔을 때는 그때 한 보름 있었지? 보름 있었죠. 보름 있으면서 너무 편하게 어디 가나 대우받고 참 차박하기도 좋고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서비스도 좋고 그 다음에 그 해안가에 그 주차장 같은 거 아니면 그 해안가에 물놀이장 옆에도 보면은 주차장 같은 데서 차박 많이 했거든. 근데 오면서 보니까 요번에는 군데군데 다 그 바리케이드를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더라고. 아니 태풍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아니 태풍이 아니라 올 여름에도 그랬대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울릉도가 차박을 진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졌어. 그리고 내가 볼 때 가장 차박이 힘들다는 게 뭐냐면 원래 2년 전에 왔을 때는 화장실이고 샤워장이고 24시간 개방했었다고. 울릉도는 특이한 게 화장실 옆에 샤워장까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 거뜬히 물도 다 나오고 한여름인데도 그렇게 개방을 했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다 그것도 잠그고 폐쇄, 화장실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문을 열게끔 해놓고 지금도 여기 독도해양연구소 앞에 와 있거든 여기가. 근데 여기 화장실도 24시간 개방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가보니까 6시 넘어갔더니 문 잠겼더라고. 잘했잖아. 그래서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울릉도를 우리가 지금 거의 일주일 가까이 돌면서 보니까 거의가 다 그런 현상이야. 네,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좋은 사람들, 노지 차박하는 사람들은 화장실 위주로 생각하고 움직이거든. 근데 그게 좀 아쉬워.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뭐 아무데나 막 차를 대고 캠핑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여기 차박을 다니는 분들이 각성할 필요성이 있는 게 너무 쓰레기를 막 버리고 다니니까 문제가 일단 많고 그다음 화장실 가서 막 샤워하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도 화장실에다 버린 사람 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저기 저동 가면 목욕탕 있어요. 목욕 가세요. 그래 저동항 가면 목욕탕 있구만. 있어요. 당신도 거기 가서 목욕했잖아. 네. 그 다니면서 밥도 좀 팔아주고 편의점 가서 저번 때 물건도 좀 팔아주고 이러면서
다니고 쓰레기 절대 버리지 말고, 그걸 왜 이거 맡겼냐고. 근데, 쓸 일이 없어요. 말 잘하시는 성여사가 한번 어? 얘기해보세요. 법대로 해. 법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머릿속에서만 뱅뱅 돌지 입으로 안 나오네. 아유, 나올 수 있는데, 또 너무 또 딜 까는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안 하는데. 욕쟁이 아줌마가 한번 해봐. 정책을 똑바로 해. 정책을 똑바로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요. 그런 걸 아, 열받네. 소주 한 잔 더 해야지. 이 대목에서 한 잔. 당신도 한 잔. 이 대목에서 한 잔. 우리가 지금, 야, 이 햄이 곰피에다가 싸먹으니까 아주. 죽여준다. 환상적인 맛이 나네. 곰피가 너무 맛있다, 야. 이 곰, 이 햄만 먹으면 좀 짭짤하거든? 근데 곰피가 들어가니까 그 짱기가 없어지네. 이거는 오징어는 우리가 저동항에서 바로 내리자마자 해가지고 여기 우령도 입도하자마자 저동항 가가지고 우리가 여섯 마리 샀나? 네 마리 샀나? 다섯 마리 하고 또 열 마리 샀어. 그날 회 배터지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틀 논아 먹었지. 차에 냉장고 넣어놨던 거 지금 아직까지 먹고 있네. 예, 데쳐가지고 지금 먹는데 아우 지금 오징어 엄청 비쌉니다. 날리자만 태풍 불어가지고 뭐 내가 못 썼으니까 뭐 못 썼으니 뭐 이제 뭐 아우 맛있다. 오징어 그냥 오늘 술맛이 울릉도 와가지고 여행하는 중에 최고 맛나다. 이 소주 당신이 나 안 주려고 숨겨놨던 거 못 찾아가지고 한 시간 헤맸지?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서 오늘 내가 소주 거지? 그 남편이 소주 한 잔 먹는 개소리하지 마. 개소리하지 마. 아니 방송에서 대놓고 이게 아, 욕쟁이 아줌마가 그냥 아니 오늘은 차박을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봐서 그냥 소주 먹고 깨끗하! 소주 한잔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소주가 없어져가지고 소주 넣어놓고 찾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민박집에서 다 정리하면서 보니까 소주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 다 먹었구나. 아니야 그리고 이제 종이 상자 있지? 그리고 막 쓰레기를 버리는데 소주가 딱 나길래 난 뭐 다 찢었는데도 없던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는 뭔 생각했냐면 얘기 들어봐. 아유 이제 술 끊어야 되겠다. 술 떨어졌으니 그런 생각했는데 뭐 자꾸 소주를 찾아가지고 오네. 싱크대 속에 네. 그래서 내가 아니 방을 정리하면서 이 소주를 빨리 찾는 방법 빨리 찾는다고 넣는 게? 아니 나는 옷 속에다 넣는 걸로 착각을 한 거야. 옷 속에다. 그러니까 너무 여긴 열지도 않는데 응? 아유 열지도 않는데다가 집어넣었으니 생각이 나냐고. 그러니까 그게 쉽게 찾는 게 아니라 어렵게 아니 싱크대 안에다 넣으면 아니 누가 그 생각을 하겠어. 설거지 밖에서 하는 사람이 싱크대에 아니 쉽게 찾게 하려면 거기 저 차 안에다가 아무데나 보이는 데 딱 세워놓으면 되지. 아유 너무 잘 숨겨놨다. 근데 소주 한 병이 남았네. 야. 아유 저녁에 캠핑하면서 아빠랑 둘이 먹어야 되겠다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응? 생각을 했다가 잘 둬야지. 응? 내 마음이 잘 둬야지. 잘 죽인 개코나 온 보따리마다 다 안 뒤져도 내 생각에는 옷 있는 걸 기억이 나거든. 왜냐 그래도 아까 여기 차 안을 막 다 뒤졌잖아. 다 뒤졌다시피 했어. 도대체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유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 에이 손이나 씻 어? 손이나 씻을 어? 그때 바로 반짝 나온 거지. 그러니까 대단하잖아 나도. 그거 기억을 해야 돼. 너무 벌레가 많이 오니까. 그래. 얘 맡긴다.
어, 맛있게 생겼다, 야. 응? 응? 마무리는 볶음밥이지? 응, 마무리 한국. 응, 항상 한국 사람은 마무리는 볶음밥이야. 뭘 먹어도 볶음밥. 드세요. 아, 맛있게 먹어봅시다. 아우, 밥 볶으셨어요? 야, 어, 마지막, 내가 밥 볶았어. 마지막 라스트는 밥을 볶은 거야. 볶음밥에다 김. 김을 싸서. 이게 김 또 마무리 되는 거야, 이거. 아, 뜨겁겠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맛이 최고예요. 그 뜨거운 걸 그렇게 많이 싸요? 그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 맛있어요? 아, 향. 이 볶음밥 내가 만든 거예요. 너무 맛있구나. 내일 봐요. 그게 뭐예요? 곰피. 겨울에만 곰피. 먹는 거. 물미역 다음에 나오는 곰피. 쫀득쫀득. 진짜 맛있는 거야, 저거. 김 하나 넣고. 밥을 싸서. 우리 곰피 1년 내내 먹잖아, 우리는. 네, 우리는 1년 내내 한여름에 주로 먹습니다. 겨울보다 한여름.